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니 아카데미의 신재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감성발레 촬영 세미나죠. 일반적인 세미나는 그냥 인물 촬영인데요. 감성발레는 이제 실제 발레리나를 저희가 모시고 감성적인 느낌의 사진을 찍어보는 그런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체험할 제품은 알파9이라는 제품인데요. 요즘 소니 모델들은 전부 이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owered by AI. 자, AI는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데요. 인공지능 기반의 주제인식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리얼타임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만약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뒤쪽에 초점이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연산 능력을 갖게 되면 알파9는 자동차의 중간이나 앞쪽에 미리 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가 있다는 건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미리 그 방향으로 연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컬러 패턴 거리에 따라서 주제를 인식하게 되고, 만약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얼굴 인식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양쪽의 눈이 화면에 가득 들어오고 큰 경우에는 얼굴이 아니라 눈으로 바로 초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는 게 리얼타임이고요. 이 사진을 찍었던 사람이 접니다. 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 네. 제가 이 사진으로 엄청 유명해지고 제가 이 자리까지 와서 강의를 하고 아직까지 사진 밥을 먹고 있지 않나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인물 사진을 찍었을 때 가장 보람된 경우는요, 제가 알고 지내거나 찍었던 분들의 카카오 프로필 사진이 내 사진을 받았을 때, SNS 사진을 받았을 때 좋아요가 많이 받았을 때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작, 데벨로페. 발을 들어 올리고 펼치다 라고 할 때 데벨로페고요. 에티튜드, 발 뒤로 90도 무릎을 90도 이상 들어 올렸을 때 내 포즈를 에티튜드라고. 드방, 앞으로 발을 놉니다. 드방. 파세, 발을 들어 올리고. 수수, 5번 발 동작에 있는 다리를 겹치는 수수. 1번 팔, 깐부발. 이런 것만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저희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참고 사진도 보여드릴 거예요. 감성 발레, 예술과 감성을 더하는 특별한 김해 카페입니다. 뒤에 빈티지방 한가 참 저를 올리는데요. 이번 감성 발레 세미나에서도 발레 동작도 동작이지만 감성을 더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감성이 묻어나게끔, 시선 처리 하나만으로 감성이 묻어나게끔 데벨롭에 취했지만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시선 처리와 색 온도를 통해서 감성 사진의 느낌을 좀 더 더하다. 칭찬. 칭찬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소개도